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혜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ISM PMI 졸트 구인 보고서 발표, PIT Magnificent Sense 7 vs IT 버블입니다. 자, 어제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뭐 미사일 발사했다고 했는데 또 뻔하죠? 우리나라만 악재 다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무슨 전 세계에서 가장 서러운 나라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초음속 미사일 뭐 얘기 나오던데. 근데 제가 그때 분명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미국은 걱정 없다고. 무슨 얘기했죠? 로키드 마틴이랑 뭐 레이디스 홀딩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레이더스 홀딩스? 그렇죠. 신고가잖아요. 자, ISM 매뉴팩처링 PMI입니다. 자, ISM하고 S&P 글로벌 게 있는데 ISM을 조금 더 중시하죠. ISM 매뉴팩처링 PMI 47.6 예상했는데 47.2 나왔습니다. 계속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요. 2023년도 이후에 50 나온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졸트 잡 구인 공고 수는 764만 건 예상되는데 804만 건 나와서 예상치 상회 나왔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잡 오프닝 구인 공고 수가, 그러니까 이게 구인 공고 수가 많다는 건 뭐죠? 구인난. 구인난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구인 공고수를 많이 낸다는 건. 그렇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구직하고 구인하고 다른 거잖아요. 구직은 지금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어가지고 구직하는 거고, 구인은 기업에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공고를 낸 거죠. 구인 공고수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쭉 떨어지고 있죠. 원래 1,000만 건 넘었었어요. 구인 공고수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구인 공고수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8월 달에, 지금 이번 연도 8월 달이죠. 여기에 지금 2023년도 8월 달 이후에 최고치가 나왔어요. 지금 구인 공고수가 최고치가 나왔고요. 8월 채용 공고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Here's Quit. 이게 지금 구인하는 건수죠. 구인 건수랑 나간 건수. 이직 건수. 그러니까 이직하고 자발적 퇴사가 있고 그 권고사직이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나간 건수예요. 그리고 지금 구인 건수. 이게 다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희한한 거는,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정부가 입맛에 따라서 조작을 한다. 그리고 중국은 더 특히 심하죠. 공산당이잖아요. 중국은 막 자기네가 불필요한 건 다 빼버려요. 예를 들어 물가가 너무 높을 것 같다. 그럼 물가 제일 높은 거 빼버려 그냥. 완전 조작이에요, 조작. 근데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안 그럴까요? 대선을 앞두고 너무 나쁜 거는 나쁜 지표를 빼면 되죠, 변수를. 자,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게 아까 ISM 제조업 지수 나왔잖아요. 서비스업 PMI도 그렇고 제조업 PMI도 그렇고 어쨌든 설문조사인데 이거는 ISM 서비스 PMI네요. 초록색이. 그리고 이게 구인 공고수인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벌어지고 있죠. ISM이든 S&P든 PMI 지수에 세부지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세부지표 중에 이 고용지수입니다. 고용지수가 기업 담당자한테, 구매 관리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고용은 어떨까요? 고용지수. 고용지수가 지금 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구인 공고수는 내려가고 있었죠. 2023년도 이후에 완전히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ISM 고용지수가 확 내려갔는데 이 구인 공고수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엇갈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ISM에서 그 구매 관리자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구인이 어떨 거냐 같냐고. 구인 그 고용이 어떨 거 같냐고. 고용이 안 좋아질 거라고 대답했는데 실제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구인 공고를 늘렸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엇갈렸죠. 이게 누가 맞는 거죠? 지금 이 구매 공고 관리자한테 물어봤는 설문조사는 줄어들었는데 이건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부 지표가 있는데 이 지금 ISM 매뉴팩처링 지표잖아요. PMI 아래 신규 주문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가격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고용에 대해서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전부 다 이게 지금 전부 아예 아까 전에 뭐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는 다 보였잖아요. PMI가. 근데 이게 신규 주문이든 가격이든 고용이든 지금 다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다시 여기서. 여기서 다 쌍봉을 그리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 쌍봉을 그리고. 그래서 쌍봉, 쓰리봉을 그리고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래서 그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은 신규 주문도 그렇고 앞으로의 그 가격도 자기가 파는 제품 가격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다 안 좋다고 대답을 했는데 구인 공고 수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엇갈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기업의 담당자들이 앞으로 고용이 안 좋다고 했는데 왜 구인 공고를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엇갈리고 있다고요, 지금. 자, 그런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뭐 맨날 무슨 여론조사가 뭐 필요가 없느니 뭐니 응답률이 3%밖에 안 되느니 뭐 그래도 그 추이는 결국 중요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응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2014년에는 60%가 넘었거든요. 100명한테 전화 걸면 60명이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3%예요. 10년 동안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구성할까요? 추측.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졸트 보고서를 맨날 인용하고 금요일날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고용 보고서가 그게 더 중요하고 이게 고용 보고서가 먼저 선행하고 얘가 지금 앞에 나오긴 하는데 얘가 후행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33%면은 나머지 67%는 허상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허상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구매 공고 관리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앞으로 고용이 안 좋다고 했는데 구인 공고 수는 지금 다시 늘어났잖아요. 예상치를 상회했잖아요, 지금. 지금 767만 3천 건이었는데 7월 달에 이게 7월 달에 또 조정됐어요, 지금. 7월 달에 767만 3천 건이 나왔는데 7월 달 거를 777만 1천 건으로 수정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정을 해도 그만큼 높였어도 이번에 8월 달에 804만 4천 건이니까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월스트리트의 예상치 최고치도 상회했어요. 근데 너무 엇갈리잖아요. ISM에서는 안 좋다고 구인 공고 얘기를 했는데 구인 앞으로 고용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구인 공고가 많았잖아요. 그런 격차가 나는 게 이런 설문조사 응답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10년 동안. 이게 앞으로 더 내려가겠죠, 지금. 이게 차트가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횡보하다가 내려가고 홍보하다가 내려가고 박스권 계속 여기 또 횡보하고 있죠. 이게 만약 강하게 치솟으면 이렇게 V자로 가야 돼요. 급락한 뒤에 횡보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급락을 부를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낮아지겠죠. 앞으로 또 10년은 더 낮아질 거예요. 나중에 더 낮아. 그렇다고 뭐 졸트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졸트 말고 다른 거는 다른 설문조사 더 하겠죠. 아무도 응답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30% 벽을 깨고 이제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 더 이제 어려워진 거죠. 왜냐면 이게 나머지 60-70%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없는 거를 갖다가 지금 이게 다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 지표 하나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지표 하나 가지고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맨날 무슨 뭐 언론에 뭐 제조업 지수니 뭐니 졸트니 나오긴 하는데 응답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어떻게 될 거냐잖아요. 지금 IT 버블 시대랑 비교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랑 IT 버블 때 뭐 이게 지금 IT 버블처럼 무너진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지금 경기 뭐 트럼프 말대로 뭐 그쪽 주장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지금 50BP 인하를 한 게 경기 침체 신호탄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인하를 할까? 나라가 인정한 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경기가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였다면은 그럼 그게 신호인 거죠. 경기 침체. 그럼 이제 증시 고점인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은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지금 2000년도 IT 버블 때 그 수준이기 때문에 급락한다. 그럼 뭐 지표들을 볼게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있고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인텔, 오라클, IBM,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노르텔, 그 다음에 링캔드 테크놀로지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31.3%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시가총액에. 근데 이 당시에는 19%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2000년대 IT 버블 때보다는 더욱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완전 편중됐어요.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7개 종목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리고 쌓인 현금. 쌓인 현금은 지금 시장에서 시장 대비 쌓인 현금이 이때 지금 4.2%인데 이때 1.7%였거든요. 현금은 훨씬 좋아요. 현금은 지금 2배 이상 쌓여 있어요. 그리고 24개월 포워드 PER. 포워드 PER은 그 주당 순이익 곱하기 이걸 하면 주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주당 얼마 벌어들였냐. EPS 곱하기 PER이 그러니까 주가란 게 뭐예요?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몇 배로 표현되어 있는가가 주가잖아요. 주당 순이익에 대비해서 24개월 앞당겨서 미래의 PER을 계산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25.7이고 애플 26.5, 엔비디아 24.1, 아마존 25.4, 알파벳 16.6, 메타 19.2, 테슬라는 55.4네요. 많이 땡겨왔네요. 평균이 23.9거든요. 자, 이 당시에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유일하지 않나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어요. 지금 겹치는 게 맞죠? 인텔 지금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지금 2000년대랑 2024년도 25년의 간격인데 여기에 유일하게 동일하게 겹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어요. 이 회사 대단한 회사예요. 진짜. 나머지는 없어요. 지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당시에 53.2였고요. 시스코가 101.7이 나왔고 평균이 52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PER이 23.9랑 52배면은 그냥 단순히 이 절대값만 보면은 IT 버블 때는 52배를 받았는데 지금 23.9배니까 야, IT 버블보다는 반밖에 안 왔네, 이게. 어? 고평가가 아니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맞죠? 이것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지금 프로핏 현금 흐름, 마진, 순이익 마진. 순이익 마진이 지금 엔비디아가 53%가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5%, 애플 27, 아마존이 9, 알파벳 28, 메타 34, 테슬라 9. 해서 평균이 지금 28입니다. 순이익 마진율이. 이 당시에 2000년대 IT 버블 때 마이크로소프트 39. 이렇게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시스코 17%, 인텔이 25%. 이렇게 해서 지금 16%입니다. 순이익 마진율도 거의 두 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보면은 PER은 IT 버블 때보다 반밖에 안 되고 그 20몇 배라는 거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 우리나라도 20몇 배짜리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 동남아시아에 있는 20몇 배에 비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몰려 있는 데서 여기서 20배면은 되게 낮게 생각되잖아요. 그리고 순이익 마진율이 28%니까 이때 두 배고. 야,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현금 흐름도 현금 지금 캐시 쌓여 있는 것도 4.2%니까 1.7%에 한 3배가량 되고 그러니까 요것만 보니까 요거 빼고는 그렇죠? 너무 얘네 7명에서 편중됐다는 거 시가총액이 편중됐다고 빼고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IT 버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숨어있는 게 있죠 자 시가총액 마이크로소프트 4.5나 차지하고 있네요. 아 이때 IT 버블 때 그리고 이때 53.2였고 시스코는 101이었어요 무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때 순이익도 저기였네요 39%.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텔이 잘 나갔었죠. 인텔이 시가총액 3.6이나 차지하고 있었고 42.1배에다가 순이익 마진이 25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사과 있고.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당 순이익을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주당 순이익이 순이익을 주수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줄여버리면. 주식을 없애버리면. 애플이 지금 2023년도 6월부터 2024년도 6월까지 1년 동안 830억 달러 주식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발행 주식수 감소 효과가 나요. 그 자사주 매입해서 이거 뭐예요? 미국 주식들? 매입해서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해서 불태워서 주식을 없애버려요. 그럼. 주식 숫자가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요. 주식 숫자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게 주주 환원 정책으로 지금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당 순이익이 높아졌으면 어떻게? EPS 곱하기 PR이 주가니까 주당 순이익이 높아졌으면은 똑같은 주가라고 치면 PR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IT 버블 때 뭐 50배 받았고 지금 25배라고 해서 반밖에 안 되네. 그게 아니라 IT 버블 때보다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애플이 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저것만 보면 안 되겠죠. 24개월 포워드 PBR, PR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나 뭐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설문조사 응답률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